우리 혹시 황재성 씨 이렇게 태몽 꿔보신 적 있으세요? 첫째는 축구선수 메시 있잖아요. 메시? 네, 아내가 초등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앞문을 열고 메시가 들어오더래요. 그 말이 안 되죠, 일단 여기서부터. 그게 태몽이 될 수도 있어요. 네, 아니 근데 진짜예요. 그럼 우리 아내를 지금 욕하는 거예요? 우리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?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급식판에 이제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가 쌈을 싸더래요. 아니 진짜로.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다 달라 그러는데 메시가 아무도 안 주고 제 아내 입에만 이렇게 쌈을 넣어줬대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첫째 아이가 생겼죠. 진짜 특이하다. 근데 예. 저도 태몽을 꾸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태몽을 꿨어요. 푸바오의 태몽을요? 진짜 할 수 없네. 푸바오 태몽. 아이바오랑 러바오가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집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태몽을 꿨다는 거예요. 이런 까만 털뭉치가 와서 자기 품에 덥석 안겼다는 거예요. 오, 귀여워. 근데 판단스럽다. 근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도 집사람이 또 태몽을 꿨어요. 우와. 아주 크고 건강한 누런 황소들인데 자기가 거기를 걸어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 아주 황소가 여러 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태어나기 3일 전에 신호를 줬어요, 푸바오가. 푸바오가 딱 앉아서 황금색 고구마를 두 개를 딱 해서 응가를 딱 해서 앞에 딱 놓아놨어요. 그때 느낌이 와, 이거 장난 아닌데? 뭔가 느낌이 좋은데? 그리고 3일 후에 쌍둥이가 딱 태어나. 와, 오, 진짜 이거 뭐 있나 보네. 그래서 7월 7일 날 쌍둥이가 태어나는 날 제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. 예상되는 날이 한 5일에서 7일 이 정도를 보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도와주러 오셨던 전문가분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한 9일에서 10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, 아직 안심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7월 7일 날 혼자 있는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. 아, 이건 진통인데? 라고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.